오늘의 집반찬입니다. 가지 20개를 삶은 찜통에 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무치고 그리고 오이 노가 3개를 썰어서 무치고 오이지 무친 거랑 냉국이랑 그리고 다시마 미역 다시마 이렇게 해서 삶고 그리고 등갈비 잠시 30초 영상 찍겠습니다. 옥수수를 내가 직접 심어서 모종해서 딴 갖고 오는 옥수수인데요. 옥수수를 이렇게 땄습니다. 이거 옥수수 뻥튀기 튀기려고 하나하나 일일이 한알한알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30초 영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벌써 30초 다 됐네. 요거는 찰옥수수입니다. 끝! 영상. 오늘 수확한 제철 과일 채소들입니다. 당을 도마도하고 찰 도마도하고 오이 50개 득템했습니다. 내가 직접 심어서 갖고 와서 따먹는 제철 채소와 과일들 노가구이도 했습니다. 땄습니다. 그리고 맷돌호박 구경하세요. 우리 집 맷돌호박 깻잎 순자르기를 해왔다. 저울에 달아보니 20kg이다. 깻잎. 그래서 물에 이렇게 깨끗이 세척을 한 다음에 약을 한 번도 안준 거기 때문에 세척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 그래도 세척을 해서 물기 빠진 다음에 차곡차곡 요거 차곡차곡해서 깻잎 김치랑 여기 장아찌 하려고 요렇게 담아놨다. 깻잎 김치 1년 동안 먹을 거. 두 번째 딴 고추 다 말랐습니다. 엄청도 색상도 예쁘게 나왔습니다. 와, 저 고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고추 박사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이것이 두 번째 딴 고추랍니다. 그래서, 와, 비가 와도 고추 따고 나서 걱정이 없네요. 인증샷 먼저 찍고, 1분 영상에다가 인증샷 찍고, 나 고추 농사 잘 진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여보, 자랑했어요. 까치하고 까마귀가 막 싸움 벌어졌다. 담을게요. 까치하고 까마귀. 저거 까치. 어머머머. 고양이 때문에 까치가 저래는 거, 고양이가 그 나무에서 쓰르륵 내려온다? 와.